아, 예, 오셨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또 후보님 도착하셨습니다. 타이머 푸시고요. 셀카 모드. 여러분. 네. 저녁 드셨어요? 네. 후보님은 드셨어요? 뭐 먹었어요? 아, 안 돼요. 그래서 오아페 콩나물 국밥집에서 10분 내에 먹고 가는 거. 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10분이면 충분해요. 부모님 식사하는 거는 비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 사먹고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밭에 봐야 되는데 그거 키가로 이재명 유능한 저희 이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을게요. 대박 거기집 안녕하세요. 잠깐 생기요. 아 잠깐만요. 사진 이런 데까지 운동을 사람이 좀 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진 찍기가 많은데. 이재명 확실히 2열이라서 알바의 나이트 근처에 사람이 많지 않네요, 그죠? 예! 제가 지금 8일째 여기를 출근하는 중인데 이 시간에 드디어 저를 3번 봤다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 근처에서 많이 노시는 거 봐요. 아니 뭐 주인이야 매일 보는 거니까 이해를 하는데 손님이 저를 3번 봤다고 하니까 이 근처에서 꽤 노시는 분 같긴 하더라고요. 영보이 좋아요? 경기도지사 재선하고 싶었는데 대선에 불려나오는 바람에 되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인천에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여러분 실력 있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유능한 복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아요. 그렇지! 인천에서 계양에서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드리고 계양을 정치 경제 1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혼내는 일, 심판하는 일은 끝났습니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고 일단 혼을 좀 내자 라고 했다면, 그래서 유능한 일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유능한 일꾼을 뽑아서 국정을 균형있게 안정시키고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박남춘, 노란, 이재명, 그리고 전국의 민주당 후보 꼭 뽑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실적으로 더 나은 미래로 보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증인 여기 있습니다. 아까 예, 아까 했나? 예. 아, 2층에 저희 한 번 2층에서 때려왔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제 화이팅 화이팅. 정말로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멘탈이 터져가지고 진짜 많이 실망이 있었었어요. 위원장님 반성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 뭐 그래도 제2의 상담시 만들어주세요. 경무도 그럽시다. 제2의 상담시 멋져 멋져. 천당이네 그러면은. 그래서 천당이나 천당으로 만들어. 광역시장 광남춘 시장 뽑아줘야지. 아니면 유정복 씨 그러면 나 방해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야.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